핀 오른쪽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핀 왼쪽 공간이 별로 없죠. 핀을 바로 공격하네요. 예. 좋은 버디 찬스죠. 이가영 선수도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이가영? 네, 좋아요. 적털부터 바디를 기록을 했습니다. 4언더파의 이가영. 이가영, 네, 들어갔어요. 좋아요. 오늘 두홀 모두 다 버디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5언더파 공동 19위까지 올라가는 이가영 선수. 3언더파 단독 선두에 올라와 있고, 이제 5초 선수들의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가영의 세 번째 샷. 이가영 선수도 초반 스퍼트가 굉장히 좋죠. 네. 두개 홀에서 두 타를 줄였던 이가영 선수인데 다시 좋은 버디 기회. 붙이기 쉽지 않죠. 5언더파의 이가영 3번 홀 버디 팟. 좋아요. 초반 세홀 연속 버디예요. 1번 홀부터 3번 홀까지 완벽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운서가 좀 많이 튀었죠. 예. 그러면서 그린 뒤쪽이고요. 자, 그리고 샷이 생각보다 컸던 이가영 선수입니다. 자, 러프에서 어프로치 굉장히 잘했어요. 네, 됐어요. 네. 들어갔어요. 이가영. 와, 오늘 이가영 초반에 스코어 굉장히 잘 줄이는데요. 다섯 홀에서 네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7언더파 공동 11위. 오늘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을 굉장히 잘 부드럽게 떨어뜨렸어요. 자체가 좋았죠. 어프로치가 실수하고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뭐 거리 방향 굉장히 잘했습니다. 현재 올 시즌 상금 순위 6위, 대상 포인트 7위에 올라 있는 이가영. 완벽하게 한타를 또 줄일 수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이가영 선수도 한타를 더 줄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직선에 가까운 완벽한 버디 찬스인데요. 그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네이스 버디. 자, 그러면서 9언더파 공동 5위로 올라가는 이가영. 본인이 원하는 거리에 세컨샷을 잘 보내겠죠?
지금은 나무에 맞았어요. 지금은 좀 많이 감겼죠? 예. 나무에 맞고 다행히 방향은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나무 맞고 잘 나왔네요.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네.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페어웨이까지 나와있죠. 이가영 선수의 세 번째 샷이고요. 조금 짧았네요. 그래도 이런 미스샷 이후에 또 버디를 기록하면은 지금은 타수를 두타 번 거나 마찬가지죠. 예. 현재는 이 16번 홀이 오늘 여섯 번째로 어렵게 플레이가 되는 홀이고요. 네. 파파이브지만 오늘 피니치가 좀 까다로운 데 있습니다. 들어가면 공동 4위. 이제 이가영 선수도 2라운드 두 개 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